네, 여러분, 반도체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애플 얘기 오늘 장 내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이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 우려하던 이제 중국 쪽에서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어떤 포인트에서 애플에 크게 이제 반응을 했다고 보시는지 살펴주시죠. 시장에서 애플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있었던 게 네. AI 관련해서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팀 쿡이 좀 뭔가 티저를 좀 날렸습니다. 네. 별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Something exciting will come soon.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애플 루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애플 매니아들이 어떤 거이실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다음 달에 그 애플의 개발자 포럼이 있습니다. 개발자 포럼에서 뭔가가 발표가 될 거다. 그리고 AI 관련된 그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는 아닐 것이고 온 디바이스 AI 형태로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M4칩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 신제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좀 강화된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 메스티라고 이제 CFO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메모리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신제품에 상당히 많은 실리콘 칩이 탑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 이제 가셔지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이제 애플 쪽이 좀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좀 불식하면서 시장이 좀 크게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전일에 기자간담회 한 내용을 보니까 대표가 아주 강한 자신감을 특히나 HBM 관련해서 드러냈죠.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네.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리포트에 좀 언급을 했는데 최근 5분기 실적에서 메모리 부문 손익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질 만하죠. 그래서 아직은 뭐 매출액은 삼성이 더 많긴 하지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신규 제품 또 제일 그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에서 어쨌든 이제 만년 2위라는 이 설움을 떨쳐내고 삼성을 이긴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큰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내년 HBM 물량까지 완판됐다 이런 발언을 아예 했잖아요. 그 HBM의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이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요소이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제품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을 멈추지 않고 수요가 조금 부진했을 때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건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삼성은 사실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효율성을 추구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서는 지금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삼성전자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 반도체 사업이 5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을 했죠. 배경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 2년 동안 감산 효과가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감산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요. 감산은 2년은 아니고 이제 1년이죠. 예. 아, 예. 예. 작년 4월 8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에서 네네네. 처음으로 이제 감산을 언급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전에 SK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먼저 감산을 좀 했었죠. 네. 사실은 이제 한 1년여 정도의 감산이 가장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AI 관련된 수요는 좋죠. 좋지만 사실 전체 DRAM 수요가 과연 좋으냐 그렇게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뒷 배경은 이
HBM 효과 플러스 감산 효과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뭐 약간의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사이클이라는 용어 자체를 다시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에서 좀 포착해 볼 수 있는 좀 차별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예. 다 집어주세요. 일단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예전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예.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반도체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엉켜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그 재고 레벨 자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아졌죠. 흔히 말해서 안전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커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재고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메모리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치킨 게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더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회사들이 물론 이제 작은 뭐 중국이나 대만의 회사들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시장 점유율 95%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죽을 회사가 없는 거죠. 죽을 회사가 없는 것이고 또.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심지어 유럽까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일심양면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치킨 게임이 작동 안 하죠. 예, 어떻게든 살릴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 이런 상황이면 사실 예전처럼 치킨 게임으로 누구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든다 그런 방식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감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네. 그 이제 반도체 중에 또 살펴볼 게 바로 이 AI라는 화두인데 그 관련주들이 아주 무서운 기세로 랠리를 펼쳤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공급 과잉 우려 지금 말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 아닐까 싶은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기상조죠. 시기상조고요. 네. 이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빠지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970를 넘었다가 한 $100 이상 빠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생긴 거죠. 네. 뭐 저는 이제 주가가 빠진 과정에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그런 논리로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뭐 아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내년까지 거의 완판이 됐다는 거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빅테크들, 그러니까 AI 칩을 제일 많이 사서 쓰는 빅테크들의 계획을 보면은 오히려 캐펙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메타 이번에 주가가 빠졌지만 어쨌든 투자 계획을 오히려 상향 조정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회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분기 투자액이 올해 최저점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올릴 것 같고요. 이제 애플도 또 온디바이스 AI 뭐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뭐 공급과잉은 주가에 대한 그냥 설명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과잉 우려는 주가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빅테크 캐펙스 확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 아까 이제 뭐 D램, HBM 관계 얘기를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청주의 D램 생산기지로 키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 경우 보면 HBM 수요 외에 범용 D램에 대한 시장 대응 능력이 경쟁사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러한 투자와 연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청주 라인은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 생산 기지로 알려져 있었고 네. 이제 D램은 이천과 그 중국 팹 중심으로 그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낸드 플래시는 사실은 뭐 최근 들어서 조금 SSD 수요가 좋아지긴 했지만. 네. 이제 성장성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진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이닉스는 HBM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HBM 이 생산 라인이 기존 D램보다 훨씬 더 많은 캐파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D램 이 생산 캐파가 좀 줄어드는 영향이 생겼고
반면에 이제 작년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적자를 봤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미래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청주의 15라인 네, 익스텐션 팹을 D램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동 시기는 2026년입니다. 2026년.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인 계획은 아닌 거고 장기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이제 보조금 지원 규모를 밝혔는데,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 키우겠다 네. 이런 사례들을 좀 들어보고 싶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네.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가 사실 궁금해져요. 예, 네, 뭐 미래의 일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과거 스토리를 한번 제가 좀 정리를 네. 드리면은 우리 반도체가 탄생한 지역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사실은 당시 구소련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런 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모스크바 외곽에다가 정부 주도하에 그런 반도체 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연구 개발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왜냐면은 반도체는 그 정말 중요한 게 수율 관리, 그러면 생산 능력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정부 주도하에 특히 공산국가처럼 이렇게 완전히 탑다운식으로 이 하명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네, 밑에서 올라가는 의견들이 되게 중요한데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듯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뭐 제품을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 실리콘 계획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 최근에 반도체 굴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그 마오쩌둥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어떤 식이었냐면 공산당 주도하에 그다음에 반도체를 농민이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당시에 이 노동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이거에 대한 이제 가치를 네. 부여하다 보고 했고 당시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전문직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은 박해를 많이 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집에서 농사 짓는 우리 농부들이 반도체 제조하면 된다 안 됐죠. 결국은 그대로 다 실패를 했고요. 네, 네. 그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이제 이번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는 거는 결국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튼 것이고요. 근데 일본도 사실은 미국의 그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가 세태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본 정부가 결국은 인위적으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맞서기 위해서. 당시에 뭐 히다치, NEC, 미쓰비시 이 세 회사를 통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펼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정부 주도하에 그런 관료주의가 이제 좀 주도가 네. 되면은 이제 뭔가 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그런 반도체 부활 계획은 당시에 좀 실패를 했고요. 지금도 지금 보면 사실은 미국이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돈으로 일단은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유치를 하는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일본도 또 뭐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정부 주도하에 파운드리를 네. 하는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뭐 결과는 모르지만 뭐 글쎄 한 10년쯤 또는 20년쯤 뒤에 그 결과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반도체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인텔이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이 칩스 액트는 결국은 인텔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텔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인텔의 주가는 35%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뭐 시장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투자한다고 한 금액 비해서 보조금 많이 그래도 잘 선방해서 받은 것은 맞는데 이렇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결국 정부 주도의 이런 반도체 산업이 얼만큼 또 컸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를 봤을 때에 대해서는 어떠한 물음표를 던져준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뭐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이 다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할 수밖에 네. 없는데 여기에서 거기가 뭐 생산의 어떤 중추가 된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냐 약간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미국의 생산 라인을 좀 분산시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오늘 이제 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국을 오늘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이스를 이제 찾고 왔던 건데 삼성 네. 파운드리는 지금 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뭐 캐파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이제 결국은 뭘까 이게 파운드리라는 개념은 반도체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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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네. 이제 고객 중심의 그런 기업 문화를 좀 만드는 게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되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율을 높이고 이제 고객들의 눈높이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중심이 아니라 예,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캐파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네. 캐파는 비교가 안 되고 거기에 더 비교가 안 되는 건 이제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는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한국 경제 주역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AI 수요에 발빠른 대응을 한 SK하이닉스와 좀 다양한 비즈니스를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 좀 장기적 관점으로 실적과 성장성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좀 보일지 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면 사실은 초격차의 상징이었고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의 자랑이었고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사실 삼성전자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뭐 월급 받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준 삼성전자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뭐 반도체성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야에서 제가 볼 때는 세계 초일류와는 좀 거리가 상당히 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여러 사업부를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승승장구를 해왔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도 여러 사업들이 엉켜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의사의 결정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뭐 속도의 삼성, 스피디의 삼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의 좀 변화가 많이 느려진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 쪽에서는 물론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흔히 말하는 이제 리셔플링에 가까운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떠한 좀 변화의 움직임들을 시행하면 좋을까요? 수행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건 뭐 밖에서 보는 거니까 삼성 내부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복잡해진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희는 사업부 분할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리도 뭐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저도 뭐 보고서에 많이 썼던 건데 파운드리는 이제 대고객 서비스이고요. 근데 하지만 삼성은 삼성이라는 브랜드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고객과의 컨플릭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뭐 단순하게 뭐 수율을 높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대대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주 조정받을 때 이제 평들을 보면 이 정도는 좀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조정할 때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조언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전히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는 뭐 AI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밋빛 전망들이 여전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염두에 둘 리스크 요인들은 없을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큰 거는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전망을 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상반기 중에 한 5월쯤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지금 어려워졌죠. 네, 이제 네. 뭐 지나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내에 과연 가능할 거냐 이제 이런 걱정도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반도체 그 뭐 수요가 메모리 중심으로 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전체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이런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여전히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아날로그 이런 것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좋은 건 아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지금 여전히 이제 공급 조절 효과 때문에 우리가 좀 덕을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안 내리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내려야 되는 상황들 네.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환율이 또 지금 굉장히 큰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공조해서 지금 환율 방어에 막 나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의 변화가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쪽에서 어떤 수요 변화를 일으킬지 그 부분들이 지금 좀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 다행히도 어제 이제 퀄컴이 스마트폰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애플도 뭐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AI 관련된 아이폰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뭔가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망과 리스크 요인, 점검해야 할 요인들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반도체주, 우리가 대형주를 바라볼 때와 또 이 소부장주라든지 이제 중소형주 어떻게 옥석 가리기를 할지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거든요.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이 아주 센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 성장의 대부분은 반도체 성장의 대부분은 메모리하고 GPU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가가 못 오른 회사가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뭐 좀 기대 못 미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한다면 뭐 제가 볼 때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시장을 그래도 버티게 하거나 아니면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물론 계속 잘하고 있고 제가 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비교해 봐도 실적 대비 하이닉스가 좀 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하이닉스의 그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비중이 많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삼성전자도 조금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투자가 아주 그렇게 되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지난달에 실적 발표한 ASML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감소한다 그랬다고요. 그것도 그나마도 이제 중국의 레거시 쪽 투자가 되게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뭐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물론 이제 AI는 좋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자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소부장 자체도요. 제가 봐서는 이제 성장성 있는 분야. 그런 쪽에 포커스를 좁혀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리 기판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상용화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 너무 지나친 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성장성은 여전히 명확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요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네. 인텔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AI 쪽으로 자기가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훨씬 더 미세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아니라 유리기판에다가 이거를 패키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에 맞춰서 여러 국내 업체들 또 미국의 뭐 또는 독일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뭐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그래서 뭐 저는 오케이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가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때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음 이야기를 꺼냈던 인텔이
예상 상용화 시기가 언제냐. 2030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과연 기대하는 눈높이의 실적이 과연 나올 것인지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뭐 무한정 뭐 우리가 계속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막상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이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